야호. 여러분 정직하면이 아닙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아주 여러분들한테 좋은 글 하나 가져오려고 합니다. 긴장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무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털어내기 위한 행동 지침 28가지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털어내기 위한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들은 게 있을 거야. 이런 행동을 안 하면 된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첫 번째,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어깨를 털어라. 그 귀신이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몸에부터 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건 좀 유명하죠? 어깨를 털어내는 거는. 자, 여러분들 뭐 MT나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가지? 그럼 딱 무서운 얘기하잖아. 자, 얘들아 이제 어깨 털자. 그러면? 다 같이 이거 하고 있으면 돼. 짱구에 나오는 삼바춤도 어떻게 보면은 걔네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걸 털어내기 위해서 맨날 춤을 추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갑자기 필요 없는 물건이 심하게 가지고 싶다면 집에 급히 돌아와라. 그 물건에 붙은 귀신이 사람의 정신을 부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떤 물건이 너무 갖고 싶어져. 그러면은 도망가라. 왜냐? 그 귀신이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들. 근데 이건 충동구매 막으려고 부모님이 뻥치는 거 아니야? 아, 엄마! 장난감 사줘! 야, 그 장난감이 갑자기 가지고 싶다면은 그 물건에 붙은 귀신이 너의 정신을 부르는 거야, 꼬마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럴려고 이제 하는 거일 수도 있다. 세 번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말 없다면 대답 없이 빨리 끊자.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 집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요즘은 후스콜을 쓰기 때문에 요즘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도 어떤 녀석인지 쪄요. 뭐 보험, 사기, 막 이런 거 뜨기 때문에 그럴 걱정 없다. 네 번째, 스산한 느낌이 들면 주변을 밝게 해라. 늘 주변이 어둡고 혼자 있는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빙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기가 센 사람은 귀신 자기 몸에 들어와도 빙이 된 것을 모른다. 야, 내가 맨날 혼자 이렇게 어둡고 있는데 빙이 된 적이 없고. 돈 내줘. 아, 씨발 놈들아, 돈을 내놔, 개새끼들아. 돈을 주고 방송 봐, 이 개새끼들아. 빙이 됐어. 돈을 못 받고 죽은 귀신이 들어왔나. 욕 쓰신 것 같다고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귀신이 쓴 겁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을 절대 안 합니다. 입에 들어간 느낌 없이 갑자기 입에 잘린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면 조심해라. 그리고 잠깐 생각해본다. 며칠이죠? 며칠 전에 상가집이나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없는지. 그 집에 느낌 없이 갑자기 입에 잘린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면은 여기 앞에 가로 열고 탈모를 가로닫고 조심해라. 그리고 잠깐 생각해본다. 몇 달 전부터 머리가 계속 빠진 적은 없는지.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이게 더 무섭고요. 같은 책상 자리에 한 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는다. 해로운 존재가 다가와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찾으니까. 야, 그럼 직장인들 어떡해? 야, 그럼 학생들은 다 어떡해? 늘 한 시간 이상 앉아야 되자. 그래서 쉬는 시간이 40분이나 50분 사이에 하나씩 껴져 있는 거구만.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게 한 시간 이상 앉아있다 싶으면은 영차 으차 하면은 초기화 되니까 59분쯤에 으차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유명하지? TV를 보다가 새벽에 공중파 TV 애국가가 끝난 후 나오는 삐 신호음을 오래 듣지 마라. 갑자기 귀가 멍하다면 누군가 자신의 몸 안에서 양쪽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유명한 게 애국가 나오고 삐 소리가 나오잖아. 그거를 오래 듣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뭐 스마트 TV를 써가지고 저는 안 들어본 지 오래됐네요.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피해라. 무언가가 숨통을 재고 있는 것이다. 야,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 그 병이야, 임마! 야, 병원은 죽고 나서 리스폰하러 가는 건 장소가 아니야. 아플 때 가는 장소야.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예, 앉아있다, 일어서있다, 잠자는 장소로 옮겨서 TV에 하는 재미있는 프로를 틀어놔라. 귀신이 심심해서 밤마다 사람 몸을 잡고 장난을 치는 거일 수도 있다.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몽유병 아니야? 병원 가! 병원 가라고! 아, 뭐지? 나 왜 갑자기 일어나서 여기서 서있지? 젠장. TV 무한도전 레전드 딴따라단 딴따라단 무한도전 한 다음에 다시 자겠다가 아니라 병원을 가라고. 잘 때만큼은 덥고 습한 공간을 만들지 말라. 더워서 뒤척인다고 생각됐던 것이 사실은 귀신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여서 귀신이 누군가와 놀기 위해 사람을 건드려 깨우는 걸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귀여운 거 아니야? 귀신이 딱 와, 여기 내가 놀기 좋은 장소다. 놀 사람 없나? 저기요 여기 더워. 저기요
저 같이 놀아요. 저기요. 딱 에어컨 딱 틀어 삐빅. 아씨 같이 놀고 싶은 건데 아씨 아 추워 이러고 가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옆으로 지나간다면 그것은 아직 정신이 붙어있는 영혼. 그림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한마디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다. 유체 이탈자 등등. 너기 살아서 몸에 씌일 수도 있다. 아 갑자기 그림자가 옆으로 지나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일부러 어두운 곳은 찾지 않는다. 폐교나 흉가 등등. 귀신이 일부러 찾아온 것을 알면 짓궂은 장난을 하기도 한다. 짓궂은 장난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죽이잖아 영화를 보면은. 근데 폐교나 흉가 가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막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 귀신이 짓궂은 장난치는 이유도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위험하다고. 야 가. 아 이거 유명해. 잘 때 의자를 빼놓고 자지 마라. 잘 때 귀신이 의자 위에서 쳐다본다. 아 이거 옛날에 이거 무서웠어 이거. 나 이거 듣고 옛날에 무서워가지고 자다가 이런 의자 있지 잘로 가는데 신경쓰여. 에이 귀신이 그런게 어딨어 하면서 신경쓰이다가 아 진짜 뭔가 귀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거야.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놨었어. 그럼 귀신은 못 앉겠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 집은 늘 내 방은 맨날 의자가 뒤집어져 있었어. 지금 여러분들 별로 안 무섭겠지만 자기 전에 이거 생각해봐. 은근 무섭다. 잘 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지 않는다.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데려간다? 어차피 머리끝까지 안 덮는데 숨 안 쉬지 않아 잘? 오해하고 빠져나가면 되지 않냐고? 아하 저승사자가 새끼 뒤졌나? 쓱싹. 아 잠깐 오해 추워서 그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지 않냐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오해예요. 잘 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는다고 저승사자가 데려가면 이 새끼 일 존나 못하는 새끼인데. 저승사자 이거는 민원 넣어야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귀신은 머리카락을 다세면 죽는다? 나 뭔 드립이 생각났는데 하면 안 되겠지? 아 나 뭔 생각났는데 이거 하면 안 되나? 아 내 이름은 노돌리. 아 똥마려. 아 똥마려. 아 아 똥 싸겠다. 아 넘어갑시다. 예. 잠이 문득 깨면 옆을 돌아보지 마라. 귀신이 쳐다보고 있다. 귀신과 눈이 마주치면 귀신 데리고 간다. 아, 그럼 이 귀신은 존나 존버하는 거네. 잠에 자는 순간 옆에서 계속 쳐다봐. 아 제발. 아 옆에 쳐다봐. 아 눈 떴다가 아 제발 옆에 하다가 다시 눈 감아. 아이씨 까비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데려가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뻐 막 강동원님 같이 생긴 귀신이 있어. 엄청 이쁜 귀신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 그럼 듣다가 에 나랑 가자 이러면은 잠시만요. 야 나 이 옷이나 밤에 불을 끄고 방 모서리 네 개를 보지 마라. 그중 모서리 중 한 개에서 귀신이 나와 숨을 못 쉬게 한다. 없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예. 혼자 잘 때 베개를 옆에 하나 더 두지 마라. 저승사자들이 잠시 쉬기 위해 비어져 있는 자리에 누워서 쉬고 간다. 아니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거? 저승사자도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이 좀 쉬고 가겠다는데 못 쉬게 한다고 베개를 치워놔? 써가지고 좀 쉬기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어? 옆에 네 자고 있는데 불편하게 옆에서 자겠냐. 근데 그거 못 쉬게 하겠다고 베개 치우고 그러면 돼 안 돼 임마. 어? 그 나중에 저승사자랑 친해지면은 다 며칠 더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자 지금 보면은 다 이런 게 약간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행동들, 하면 안 좋은 행동들에 대해서 귀신이란 존재를 붙여가지고 안 하게끔 만드는 게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필요 없는 물건을 심하게 가지고 싶다?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서. 같은 책상 자리에 1시간 이상 앉아있지 마라? 척추 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귀신을 털어내기 위한 행동 지침 28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서운 얘기 했으니까 다들 털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